안녕? 욕심쟁이 악어 읽어줄게요. 유미유미에서 나왔네요. 욕심쟁이 악어 퍼스틴 찰스 글 마이클 테리 그림 깊은 숲속 강물에 욕심쟁이 악어 한 마리가 살았어요. 이 악어는 다른 동물들이 강물 가까이 오는 걸 싫어했어요. 물 먹으러 오는 동물에게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강물에서 멀리멀리 떨어져. 이건 내 강이야. 가까이 오면 모두 다 잡아먹고 말 거야. 그래서 강물 속에는 물고기도 올챙이도 옆으로 기는 개도 가재도 살지 않았어요. 모두 욕심쟁이 악어를 무서워했기 때문이죠. 악어는 날마다 커다란 등을 대고 누워서 막대기로 크고 날카로운 이빨을 쑤셨댔죠.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였어요. 동물들은 누군가 무시무시한 악어에게 잡힌 거라 생각했죠. 끙끙 끙끙. 하지만 얼마 뒤 숲속 동물들은 깜짝 놀랐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악어였거든요. 악어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퉁퉁 부어오른 입을 감싸안고 있었어요. 동물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어디 아프니? 사슴이 물어봤죠. 악어가 아프니까 강물 속에 들어가도 괜찮겠네. 히히. 산돼지가 꿀꿀거렸어요. 글쎄 까마귀가 깍깍댔어요. 악어는 아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죠. 하지만 동물들은 아무도 악어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작은 생쥐가 코를 킁킁거리며 나타났죠. 생쥐는 악어의 꼬리를 타고 배 위로 콩콩콩 올라갔어요. 저 생쥐 좀 봐. 원숭이가 떠들었죠. 악어에게 잡아먹히고 말 텐데. 이구아나가 말했죠. 생쥐는 악어의 입속으로 용감하게 들어갔어요. 숲속 동물들은 모두 조용조용 숨을 죽였죠. 생쥐는 뭔가를 꽉 붙잡고 영차영차 당기고 당겼어요. 그러더니 뭔가를 어깨에 메고는 악어의 입속에서 나왔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물들은 깜짝 놀랐죠. 악어는 곧바로 일어나 앉으며 말했어요. 이젠 아프지 않아. 아픈 게 사라졌어. 썩은 이빨 때문에 아팠던 거야. 생쥐가 악어를 보며 말했죠. 생쥐는 나무 밑으로 가서 썩은 이빨을 땅속에 묻었어요. 악어는 아픈 이빨을 뽑아준 생쥐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아삭아삭 맛있는 나무 열매를 선물로 주었어요. 악어는 생쥐가 나무 열매 먹는 모습을 보면서 말했어요. 만약 이빨이 다시 아프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이빨 돌봐줄게. 생쥐가 대답했어요. 이렇게 해서 악어와 생쥐는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얼마 뒤 악어는 동물들에게 초대장을 돌렸죠. 이제부턴 강물로 와서 마음껏 물 마시고 수영해도 괜찮아. 다시는 해치지 않을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초대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 뒤 동물들은 악어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동물들은 강물에서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어푸어푸 수영도 했어요. 물론 물고기야 울챙이야 옆으로 기는 개와 가재도 말이에요. 이게 울챙이겠죠? 개 옆으로 기는 개고요. 가재고요. 오늘은 욕심쟁이 악어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 拜拜。